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최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미스터리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인구가 줄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서울 집값은요.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 인구는 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엄청 궁금해하던 차에 딱 기사가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타겟 비즈라는 데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예. 인구가 줄어도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 1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전출해 나간 세대는 총 1만 6,358세대다. 야, 많이도 나갔네요. 부산에서 엄청 나갔네. 서울로 제일 많이 갔네요. 보니까 그쵸? 그다음에 경상남도 뭐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여기 인천으로도 많이 간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향했다. 일자리 등의 이유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말이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이 전라남도 이 장흥이라고 하는데 완전 시골 중 여기에 그죠? 여기에 완전 땅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해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여기서 정남진이라고 하는데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 하고 뭐글 쓰고 이러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디서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서비스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일하려면 무슨 어디, 뭐 버섯 공장에서 뭐, 버섯 포장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그죠? 뭐 축산, 뭐, 소 키우는 데서, 이렇게 뭐, 축사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하는 거 질색이고, 그죠? 그래서, 아, 서울,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뭐 그래도 그쵸? 일자리를 찾아서 그쵸?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향후 30년간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인구 증가는 곧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다. 그렇죠? 제조업 공장 부지도 미래 가치를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현재 농축수산업 기반 1차 산업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그렇죠.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라남도 이쪽은 전출 인구가 훨씬 많죠. 대부분의 광역도가 그렇다. 물론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의 일자리 기반 중 상당수는 2차 산업, 즉 제조업이다. 공장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공장 지역도 어떤 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충남 천안시, 아산시, LG전자가 있는 경북 구미시, SK하이닉스가 있는 충북 청주시,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경남 거제시. 근데 제조업 기반도 제조업 인구도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죠. 그 노임이 싸니까 그렇죠. 노동임금이 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8년 군산 GM 대우가 문을 닫고 2,500여 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는데 그들이 군산에 남았을까? 아니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 공장으로 취직을 하러 가시겠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있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죠. 최근 LG전자의 구미시 내 생산 라인 중 핵심으로 인도로 옮기겠다는 얘기도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죠? 더 여건이 좋고, 노임이 노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이동하니까. 그렇죠. 외국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가서 거기서 일하게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1, 2차 산업 인구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3, 4차 산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뭐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당연히 3, 4차 산업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 증감표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증가고, 그쵸? 이쪽으로 감소네요. 2016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자료인데, 서울은 계속 증가하는 세였는데, 지금은 하강세에서 감소하고 있고, 그쵸? 근데 오히려 보십시오. 부산도, 대구도 지금 그렇게 되고, 감소하고 있는데요. 인천은 늘고 있어요. 그렇죠. 인천은. 270만이었는데, 지금 20만 명이, 18만 명 정도 늘었네요. 아니구나. 20만 명 정도 늘었나? 그리고, 광주도 수치 감소세인데, 무슨 경기도, 그렇죠?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렇죠. 이런 곳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국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이 분류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은 어디일까? 인천, 세종, 경기, 충청도, 제주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서울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서울의 인구 감소다. 그렇죠?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이건 물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가격도 폭락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향후 지금 10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했죠. 그렇죠? 통계를 새롭게 바라보자.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가격은 더 비싸진다면 누군가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식들이 자라서 독립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세대가 분화되더라도 한 주택이 두세 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주택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가족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재건축으로 인한 증가율도 한계가 있어서 3에서 5%에 불과하며 재개발의 경우는 오히려 주택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서울은 늘 집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서울에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월세 같은 얘기를 말을 하는 걸까요?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그렇죠? 아니면 경기도와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긴다. 왜냐면 상대적으로는 싸니까.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지금은 서울에 당장 못 가지만 언제든지 서울로 진입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은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살수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경기도민, 인천시민이고, 동시에 서울의 잠재 수요층이다. 그렇죠. 서울의 집값, 집의 잠재 수요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서울의 인구가 줄면 그만큼 서울의 잠재 수요층은 증가한다. 그렇구나. 왜냐면, 서울의 인구가 줄면 이제 그 인구에 갖춘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한 이제 수요층이, 그죠? 이제 이거를 또 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 관심층이라면 잠재 수용층을 곧 프리미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구나. 그 잠재 수용층이 그러니까 경쟁을 또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또 진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또 어떤 그러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서울의 집값은 오르게 된다는 거죠. 서울과 경기, 인천의 출퇴근 관계에서 유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교통망의 중요성이다. 안정적인 교통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지역은 서울 생활권이다. 그래서 분당, 과천, 고양, 그렇죠? 구리, 광명, 하남 이런데, 그죠? 연천과는 분명 다른 느낌이다. 그렇죠, 여러분? 연천은 엄청 먼 느낌이죠, 그죠? 근데 분당, 과천 그러면 그렇지 뭐 어느 정도면 갈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그러므로 교통망만 살펴도 어디가 더 좋아질지 비싸질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그렇죠.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서울의 차이도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도 줄수록 대기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기 수요.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그렇죠. 하지만 경상남도 각지와 김해, 양산, 창원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두 다른 생활권이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그렇죠? 김해에 사는 사람은 김해에서 출퇴근하고, 그렇죠? 김해에 사는 사람이 부산으로 출퇴근한다거나 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없다는 거지, 부산에서. 그죠? 모두 다른 생활권이다. 오히려 각각의 지역 일자리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오히려 각각 지역 일자리가 더 많은 경우, 그렇죠?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역세권 프리미엄 큰 의미가 없다. 출퇴근 수단이 전철이 아니다, 그죠? 서울은 인구 감소가 의미가 없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은 인구 감소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와 교통망과 관련해서 서울의 집값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어느 정도 궁금함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기사들도 좀 찾아보면서 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